오늘은 뒷땅 안 나는 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 뒷땅이 많이 나는 경우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때 몸통 회전이랑 체중 이동이 확실히 안 돼서 급하게 뒤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 올라갔다가 확실하게 왼발을 밟아주면서 몸통도 회전을 확실히 이동을 하면서 나가면서 임팩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게 팔로 내려치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땅이 나는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백스윙 올라갈 때 몸통 회전, 제자리, 다운스윙, 이동. 몸통 회전, 제자리 회전, 백스윙, 다운스윙 때는 체중 이동. 제자리, 이동.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 내가 체중 이동을 백스윙 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오른발로 밟게 돼요. 그러면은 오른발로 밟게 되면은 상체가 오른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는 오른발로 밟는 느낌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등지면서 회전하는 이미지로 스윙을 해 주셔야 되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발로 밟으면서 체중 이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하나, 이동. 그리고 또한 가지. 뒷땅이 맞는 또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오른팔 힘을 너무 많이 써요.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백스윙 올라갈 때 다운스윙 갈때 오른손으로 눌려치다 보니까 밑으로 누르게 되면 어떻게 어깨가 무너지면서 손이 위치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컨택이 나가면서 회전하면서 컨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눌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체중 이동도 뒤로 빠지게 되고 손도 낮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이미지가 몸통, 제자리 회전, 다운스윙 이동하면서 팔 펴면서 밑으로.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